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.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며 관광객들로 붐비던 여수도 이번 추석에는 평일과 다름없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. 연휴 이틀간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%나 줄었는데요. 코로나 방역을 위해 고향 방문과 관광을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. 여수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오동도. 5일간의 긴 연휴에 날씨까지 화창하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은 드문드문 이어집니다. 올해 초 설날 연휴 풍경과 비교하면 관광객이 감소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. 좀 걱정을 했지만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끼고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관광객이 몰리는 이순신 공원과 인근 식당가도 휴일이라기보다는 평일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속 연휴 특수만을 바라보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. 다른 때가 더 많이 있었지. 정신없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땀새 전혀 없어요. 실제로 어제와 그제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불과 3만 8천여 명. 지난해 연휴 기간과 비교하면 70% 줄었습니다. 여수시는 이번 연휴 관광객 수가 지난해 추석 관광객 수 25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도 비대면 추석과 그리고 이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해서 국민들이 이동하는 데 좀 자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오후 4시 기준 연휴 기간 순천과 광양, 고흥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 대수는 16만 3천여 대.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차량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25%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관광객과 귀성객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은 어느 때보다 조용한 연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.